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각 준비한 순서와 그 찬양들 하나하나에 주님, 저희들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하늘의 잔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잔치에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각 사람을 통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M2PS를 섬기고 있는 이은영 간사입니다. 매년 UPS와 M2PS는 부활절 때마다 타임스퀘어나 맨하탄 거리에서 부활절 거리 찬양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찬양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도 안타깝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부활절 거리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서 공공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하면 벌금이나 구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은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림픽의 시초와도 같은 종목인 마라톤은 42.19km로 평소에 뛰는 훈련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에서는 정식 마라톤보다는 3에서 10km의 단축 마라톤이나 하프 마라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라톤의 장점은 우선 돈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심폐기능에 큰 도움을 주고 체중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라톤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무릎에 무리가 가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발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가 쉽게 올 수 있고 한국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기관지와 폐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이 주는 많은 이점들과 성취감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도 종종 이런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치 마라톤을 하는 선수처럼 많은 부상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세우는데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그리스도와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로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것들을 몰라서 알기 원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의 기록한 성경들은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정도로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여러 환상들과 계시들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받고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고난의 참여함이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번째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자꾸 죽으라고만 하고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부활을 기뻐하라고만 합니다. 자꾸 죽으라고만 하는 교회는 자기 부인과 회개의 복음은 있지만 진정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 생명의 기쁨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기뻐하라고만 하는 교회는 안일한 신앙에 빠져서 진정한 회개와 성화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정죄하며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 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과 그로 인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분리시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성화의 과정은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열정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부르심의 상도 좋고 부활의 권능도 좋지만 그동안 사역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때로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참고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를 안위하실 때 없으십니까? 잠시 제 간증을 드리자면 그래도 나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고 잠시 자고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승리에 취해서 한없이 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영적인 잠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간증을 할 수가 없어서 은유적인 해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 영적 깊은 잠을 깨워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역경의 길에는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가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도 나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등에 지고 있었던 무거운 멍에가 십자가 언덕에서 떨어져 나가고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은 또다시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 천성문이 보이는 앞까지 다다릅니다. 그런데 천성은 사망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 죽어야 사는 것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고 알려고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비밀을 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이미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무리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홀로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철로역정에서 많은 역경의 순간에 크리스찬을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역경의 길목길목마다 기다리시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도 죽을 것 같고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라 하시며 삶의 정거장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길을 다시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절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색 순교 또는 영적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마라톤 경기에 보시면 선수들이 달리다가 마실 수 있도록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을 곳곳에 차려놓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수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달리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가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격려와 권면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은 성금요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냥 슬픈 날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약속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영적 순교의 삶도 생명의 약속이 있는 기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썼듯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삶의 각 정거장마다 우리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영적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격려하시고 붙드십니다. 그 정거장까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온라인의 거리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아멘. 주님 on high, Lord, I lift your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이 시간 저희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뮤트를 푸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만 동참하고자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은영 간사님 메시지 주실 때도 멘션해 주신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모든 수고와 또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주의 승리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지만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신앙을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 피하고자 했던 그 연약함을 그 이기심을 회개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뮤트를 푸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삶에 막혔던 부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돌파되게 하사 브레뚜르가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무너진 성벽을 파수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열방에까지 강력히 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마음에 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영역에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하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온 것처럼 과대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고 교회는 더 대놓고 세상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하는 이 광분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주의 부활을 찬양하는 작은 무리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찬양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책임과 아버지 열정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모여있는 이 찬양의 전문가들, 아버지 주님의 그 특정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지금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쩌면 더 막힘을 경험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찬양자로, 그 기도자로서의 사명이 아버지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으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담대하게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과 같이 주님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혹시 괜찮으시면 다들 카메라를 좀 열어주시고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몇 년 전부터 우리 같이 거리 찬양에 나갔던, 아, 지금은 또 서울에 계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아, 우리 또 문희 간사님도 계시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해마다 그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이제 거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합시다 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찬양자로, 또 기도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순서부터 끝까지 녹화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난 정말 5, 6년 동안 찬양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찬양하니까 가슴이 더 뭉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축도를 못해서 주기도 못하고 폐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대표로 몇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의 김상희 권사님 우리 거리 찬양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고 너무 감동적으로 봤고요. 제가 늘 이 엔트피의 세대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더 찬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년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선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또 우리 해마다 우리 거리 찬양 리더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전윤기 간사님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신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예, 또 간사님 마음이 새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전윤기 간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도 예전에 했던 영상도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설 때도 감동이었고 감사했는데 그 자리가 더 그리워지고 더 감동의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고 그 사용을 받는 또 영광을 그 맨하탄 한복판에서 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우리가 또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그 기도가 계속 나왔고요. 또 대신 이번에 미니 거리 찬양으로 또 수고한 팀이 있는데 또 끝날 때 막 주변에서 막 같이 호응해주고 박수치고 찬양했던 것도 들으면서 정말 이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나가고 선포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귀한 사역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 함께 이렇게 참여 이번에 하게 된 것도 또 뜻깊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은영 간사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정말 우리 M2PS 또 소울스가 없이는 거리에서 찬양하기엔 저희들의 소리가 너무나 역부족했는데 와 정말 전문가는 다르다. 그렇게 항상 실감했었습니다. 항상 그 일에 같이 동역해 주셨던 은영 간사님도 마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저희가 진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귀하고 그런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좀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UPS 분들하고도 M2PS 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아직 흩어져서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모습들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전해질 수 있구나. 그런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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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